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늘 오케이. 이런 왜 또 돌려 뒤로. 앞으로만. 남편 속이 앞으로만. 답답합니다. 앞으로만. 앞으로만. 저 이거 봐요. 이걸 할 때 여기 보면 안 돼. 저걸 보라고. 앞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려. 놈들은 아 여자들이 잘 탈고 드라이브도 잘하는데 이거 가르쳐가지고 둘이 드라이브 하려고. 아 떡방아 기계도 다 돌리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못하니까요. 내가 그게 걱정이지. 돌리 몸을 나한테 다 이도 몸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세월이 그저 야속합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향해 쉼 없이 왔습니다. 이게 잘 안 나가. 나도 힘들지만. 예전에는 자식들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부부를 위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나 까고 하면. 그래서 이래 됐어요. 언젠가 함께 탈 날이 오겠죠. 낯선 여행지에 오니 부부의 사랑도 한결 애틋해집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놀았습니다. 여보. 이제 아내가 나설 차례죠. 맛있게 좀 명당 해봐. 낯선 곳에서 세 끼 차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식당으로 나서는 일이 더 번거롭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먹던 대로 차리고 싶답니다. 다 가져와야지. 내가 먹을 거니까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니까 다. 전부 집에서 쓰던 양념들. 아끼려는 마음보다 남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랍니다. 어땠어요? 오늘 잘 먹었니? 이제 주인집과 함께 저녁을 즐기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해녀인 안주인이 직접 잡아온 문어도 있습니다. 돌문어입니다. 요거로 잘라요? 문은 잘 잡아요. 원래 키가 커놓으니까. 요새 바다가 세분한 잘 못 잡았죠. 많이 잡아요. 미역, 또 저 그 성게, 뭐, 난 이름도 다 못 되겠네. 우리 여기 많이 이름도 줬어요. 몰라요. 정기라는 게 이게 정이지 뭐. 인심이 너무. 뭐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거예요. 맛있고 찌개도 맛있고. 인천 바다를 지척에 두고 살았는데 제주에 와서야 원 없이 해산물을 먹어봅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좋은 새빵사리도 있네요. 감사한 게. 아이고 이거 뜨인형 맛있게 숟가게. 아유 맛있게 잡혀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거보다 막 맛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객 식구 덕에 집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돌담을 넘어 울려 퍼집니다. 다음 날 아침 먼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제주도에서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7코스가 경치도 좋고 구경할 데가 많다 그래서 오고 싶었어요. 아, 아드님이 모시고 와서 더 좋으시겠어요. 예, 아들하고 좋아. 오니까 훨씬 더 좋지. 든든하고 좋으네요. 해안 따라 산책하는 올레길 7코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구간이라죠. 월평포구에서 시작해 삼매봉까지 이어지는 15km 남짓한 해안 산책로. 그중 푸른 바다 위에 홀로 솟은 의돌개는 가장 유명한 바위입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아 여기가 잘 보이네. 여기에서 여기가
아우, 멋있다. 하이 돌이 그냥 멋있잖아요. 파도 치는 거 봐. 저거 그림 있잖아. 처연하게 서 있는 바위를 보니 부부가 긴 세월 함께한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자, 잠시만요. 인천에서 내려온 아들입니다. 아들로 보내요. 둘, 셋. 보면 이렇게 아들이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내보입니다. 결혼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결혼했을 때 그 사진이 47년 전 부모님의 결혼 사진. 부모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답니다. 결혼 사진을 하고 하니까 갖고 다니니까 감동 자체예요. 한 장이라서 더 남겨야지 추억이 되니까. 자, 한 번만 더 써보세요. 그거 여기 와서 그 사진 보니까 네. 더 낫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또 하나의 신혼사진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한 신혼입니다. 미안한 감을 가지면 내 한 살 한쪽을 팔 한쪽을 띄워줘도 내가 시원치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한 30%는 이제 집사람인데 빚 갚은 거, 빚 갚는다 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했다 그러는 건데 괜찮아. 같이 고생하는 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건 뭐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신랑은 잘 만났죠. 내가 예 잘 만났어요. 네. 저거 봐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최고. 최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라 말하는 부부. 부부의 한 달 살이 여행은 소중한 시간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도 좀 내려놓고 뭐 어때 제주인데.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긴 해요. 여행 중이신 거예요? 작업 중이신 거예요? 둘 다죠. 해양 꽃이 가면 지정 그 털에 난 우리 여기 맞이 아이고 좋게야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개